네. 아, 벌써 이번 시즌 K3 리그가 3라운드에 접어들었는데 정말 혼돈의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의 라인업입니다. 김더스 골키퍼, 이남규, 김호준, 문진용, 주종대, 이상원, 허건, 이준원, 성정윤, 김도윤, 광내승, 이은노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양주시민축구단의 라인업입니다. 박청유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겠고요. 유창균, 김석진, 최윤성, 박동훈, 김경호, 김경훈, 심은섭, 이지훈, 황정현, 윤도하 그리고 박성배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부터 이 박성배 감독이 오면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합니다. 자, 왼발로 안쪽 붙여줬습니다. 헤더! 뜨고 말았습니다. 세트피스가 진행되겠고요. 이번에도 길게 왔습니다. 뒤쪽에서 일단 쳐내고 있습니다. 김덕수 골키퍼. 자, 지금은 착지하는 과정에서 조금 충격이 입힌 모양인데요. 측면에 있는 이 유창균 선수의 롱스로인도 좋기 때문에 이번 장면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대로 롱스로인. 오, 안쪽에서 그대로 슛! 선취골 뽑아내고 있는 양주시민. 그 주인공은 황정현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측면에서 굉장히 롱스로인이 좋았는데 네. 이 아쉽게 김덕수 선수의 이 캐칭 판단 미스로 지금 뒤로 흐르면서 이 황정현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해내는 모습입니다. 롱스로인도 양주시민이 준비한 또 하나의 공격 루트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측면에서 이 롱스로인이 굉장히 좋은 양주시민인데 받아주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앞쪽 뛰는 선수가 있는데요. 네, 잘 나왔어요 지금. 자, 양주의 공격 찰스입니다. 네, 빠릅니다. 자, 황정현 박스 안쪽 진입. 황정현 일단 수비 맞고 굴절. 자, 오랜만에 이 파주가 올라와 있는 틈을 타서 황정현이 뒷공간 침투를 시도해봤습니다. 양쪽 코너킥 이번에 뒤쪽으로. 자, 오. 여기서 김덕수 골키퍼가 걷어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어렵게 공이 올라갔는데 지금 김덕수 골키퍼가 잘 따라가서 쳐내는 모습입니다. 네. 아, 또 골키퍼가 이렇게 결단을. 자, 세컨볼. 자,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인데요. 성종윤. 네, 주변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자, 왼쪽 측면 안쪽 크로스. 자, 안쪽에서 그대로 흘러갑니다. 자, 오랜만에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봤던 파주였는데요. 아, 지금은 양주시민이 계속 측면을 잘 막고 있다가 이 왼발이 좋은 성정윤 선수를 순간적으로 놓쳤습니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나왔겠죠, 이 점은. 그렇죠. 자, 일단 파울 선언되지 않았고 파주가 속공 찬스 맞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까지 연결이 됐는데 안쪽!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박청유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잡아냈고요. 자, 이남규가 또 한 번 중앙 쪽에서 볼 잡아냈습니다. 허건 오른쪽 오버래핑하는 선수를 봤습니다. 자, 좋았어요. 자, 슛! 벗어납니다. 자, 아크로바틱한 장면을 연출해봤던 파주시민축구단 굉장히 멋있는 슈팅 시도를 했는데 이 아쉽게 타점이 잘 맞지 않으면서 이 골킥으로 선언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렇게 계속해서 파주 입장에서 불편한 슈팅이 나온다는 것은 양주 입장으로서는 수비가 성공하고 있다는 장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수비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 자, 안쪽에서 자, 앞볼이 조금 오묘하게 흘렀습니다. 자, 전지 패스. 좁은 공간. 일단 걷어내고 있는 양주. 자, 계속해서 이 전반 초반에 만들어냈던 황정현의 골이 굉장히 또 가치 있게 생각이 될 수 있는 양주시민 축구단이고요.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1 K3 리그 3라운드 경기입니다. 파주시민축구단과 양주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전반 11분에 터진 양주시민축구단 황정현의 골로 1대0 앞서고 있는 양주입니다. 이 두 선수 모두 이 측면 자원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 과연 이 선수들이 공격 진영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양 팀의 후반전 경기에 출발했습니다. 네, 파주 입장에서는 이번 이 기회를 잘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로 찍고 찾아왔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한 번에. 자, 세컨볼. 자, 박스 안쪽. 오. 일단 걷어내고 있는 양주. 자, 지금은 개인 기량을 보여줘봤던 김호준이었는데요. 지금 양주시민이 간격을 좁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빠른 원투패스로 이 공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지홍 오른쪽 측면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네, 좋아요. 슛! 자, 골키퍼가 먼저 앞서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공격 속도를 높여봤던 파주였는데 주종대 접고 들어가면서
이준원이 넘겨봤습니다. 앞쪽 띄워준 볼 이지홍에게 전달됐습니다. 안쪽 크로스 짱석! 일단 걷어내고 있는 최은성입니다. 자, 이지홍 선수를 계속해서 활용해보고 있는 파주인데요. 득점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득점하지 못한다면 또 양주시민은 역습이 좋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이 나옵니다. 또 자, 안쪽에서 자, 하지만 부심의 깃발이 먼저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 이제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이 양주시민이 파주의 뒷공간을 자, 여기서부터 압박 강도를 늦추지 않고 있는 양주시민. 자, 그대로 진행됩니다. 네, 나옵니다. 자, 그 장면 접어내고 원투 잘했어. 안쪽에서 막아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아, 이승엽 선수였는데요. 아, 네, 중앙에서 이 원투 패스를 통해서 좁은 공간. 자, 협력 수비로 일단 볼 따내고 있는 양주. 자, 수비 끊었어. 자, 황정현인데요. 황정현 골키퍼 할 때 찬스. 황정현, 황정현. 자, 여기 제가 양보해 주고 슛! 골! 김여호수와 양주시민, 파주시민 축구단의 실책을 놓치지 않고 추가점을 성공시킵니다. 스코어 2대0. 와, 이 황정현 선수가 이 상대 수비수의 실책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공을 물고 들어갔는데 네. 이 상황에서 과연 직접 슈팅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 주변 동료 선수를 이용해서 완벽한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7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번 양주시민이 공격을 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 측면 안쪽 꺾어주는 과정 박스 안쪽. 자, 이번엔 수비가 먼저 빨랐습니다. 그 빈 공간을 잘 노렸습니다. 네, 굉장히 맥이 빠질 수도 있는 실점이지만 더 집중해서 만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스트드 양주시민의 공격. 코너킥 붙여줬습니다. 헤드! 자,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3대0까지 벌어진 경기. 황정현의 멀티골. 자, 이렇게 또 한 번 점수차가 벌어지네요. 와, 이 굉장히 유창규 선수의 이제 왼발 코너킥이 계속 날카로웠는데 네. 이 한 날카로운 크로스를 황정현 선수가 놓치지 않고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주장의 품격 양주시민 축구단의 에이스 자처하고 있는 황정현의 올 시즌 네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오늘 도움도 기록하고 골도 두 골이나 기록하면서 어떤 게 주종됩니다. 네, 주변 선수가 없습니다. 자, 안쪽 붙여줬는데요. 헤더! 이 공이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자, 아쉬운 찬스가 또 한 번 흘러가는 파주시민 축구단. 자, 3대0까지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격을 끈을 놓치지 않고 있는 양주. 자, 안쪽에서 자, 그대로 흘러가면서 네, 지금도 잘 벌렸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 측면 또 한 번 넓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양주. 안쪽 붙여졌습니다. 헤더! 골키퍼가 앞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우정 선수가 이 측면 자원인데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주면서 공격과 수비를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종의 크로스 헤더! 피나갑니다. 자, 또 한 번 아쉬운 찬스가 지나갑니다. 광내승. 자, 하지만 좀처럼 빈 공간을 찾기 어려워하는 파주인데요. 또 한 번 끌어내고 있습니다. 쭉 출시하신대요. 살짝 벗어납니다. 자, 지금은 재치 있는 슈팅을 가져가 봤던 김경훈인데요. 지금은 이준원. 자, 템포 빠르게 전개. 자, 슛! 장면 슛! 막힙니다. 자, 지금은 막히긴 했지만 그래도 파주시민축구단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찬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좁은 공간인데요. 자, 벗어나면서 이렇게 양 팀의 2021 K3 리그 3라운드 경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과 양주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양주시민축구단이 원정에서 석점차 승리를 따냅니다.